경남 지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곳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자체 청사는 물론이고 공항과 KTX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사천시청 민원실입니다. 한 직원이 돌아다니며 민원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업무 중인 공무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민원인들과 제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께도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기도 하고 일단은 사천 시민들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손에 들린 기계에선 하얀 소독약이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닷가 의자, 게이트 할것 없이 소독에 여념이 없습니다. 방역 기동 반원들이 사천공항을 소독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제주로 가는 항공편이 일주일에 20번 정도 있다 보니 공항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300여 개소 다중이용시설을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방역소독을 실시할 거고요. KTX가 다니는 진주역의 풍경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매표소 옆엔 손소독제가 비치됐고 직원들도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물론 안내방송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이 수시로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관련 말씀드립니다. 다리나 아침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침을 할 때는 웃으며 환호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에 그 어느 곳보다 방역이 중요한 시설들. 현장에선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사투가 한창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경남 지역은 7일까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경남 지역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모두 130명으로 이중 61명은 음성으로 판명됐고 23명은 검사 중, 나머지 46명은 검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관이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가 격리자는 7명입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를 비롯한 도내 5개 대학은 7일 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이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비해 마련한 대책회의에서 개강 일자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에 참여한 도내 다른 대학들도 현재 개강 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생활관 배치와 증상 확인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